저 여기 만날 때마다 꽃을 준비하시네요. 꽃 향기가 진짜 정말 은은하고 향기로워요. 아무렴 저 당시 향기만 할까요? 치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예. 찍습니다. 잠깐만요. 아, 예. 아. 제 걸로도 찍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암만 해도 우리는 이제 인연인 것 같소.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저 지난 주말에도 선 보고 왔어요. 아버지가 올해 안으로 무슨 일 있어도 시집 보낸다 해가지고. 예? 어째서요? 여자는 25 넘으면 똥값 된다고. 미쳐버렸네. 아니 뭔 여자가 뭔 김장철 배지도 아니고 뭐 철 지났다고 뭐 떨이로 넘긴대요? 네, 알았어. 내가 저 당장 찾아뵐 텐께 저 부모님께 저 말씀이나 드려놓으시오. 진짜로요? 진짜란께요. 현주 씨. 네. 저, 네. 우리. 네. 손만 잡고 자면 안 될까요? 아 예, 당연하지요. 뭐 어디 특별히 뭐 잡을 데나 있간디요. 당시. 네. 제가 아무래도 당시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왜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허락 안 할 거예요. 내가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 다른 지역 사람은 다 괜찮아도 전라도만은 안 된다고. 아니 뭐 땀시오? 그게 우리 아버지 병이에요, 병. 몹쓸 병. 다홍 씨. 중요한 거는 다홍 씨 마음이에요. 다홍 씨는 저랑 결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뭐시가? 주방, 경상도 여자를 데리고 갔다 그 말이야? 예. 자식이 지혜비를 뭔 개똥으로 하나? 저러지만 애들 장난이야? 장난 아니란께요. 내 여자는 내가 만나고 정해서 결혼한다 안 했어. 경상도 여자들이 어쩐지는 아냐? 그 무뚝뚝한 것이 뭐이? 뭐랄까이?
이지랄하면서 싸가지 없이 대들기나 했었고. 일단 만나보시면 저 반대 안 하실 것이오. 일단은 나 그쪽 가가지고 인사 드리고 올 것인께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청대. 아따 그 옛날 좀 하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었어요. 사진들이 다 와 이라노? 네 사진 맞나? 사진관에서 바뀐 거 아이가? 카메라가 바뀐 것 같다. 현진 씨 필름이네. 당신! 현진 씨. 예. 저 웃음 하나 반대기 바라죠. 반반한 게 딱 사이코 같이 생겼네. 뭔데 또 먹고? 근데 무슨 매치 때가리 같이 생긴 거 지금 누구 보는 게 뭐? 눈깔이 샤시가. 실물이 훨씬 낫네. 엄마, 저 미친년 꽃다발은 또 무엇이요? 하여간 경상도는 인물도 더럽게 없어. 모자 색깔 봐라. 곳곳이 언밸런스하다. 아따따, 겁나 해줬어. 아, 나는 저 부산은 저 몇 번 안 와봤는데 부산 일하고 난 멋진 곳인지 난 몰랐네요. 서울에 비하면 아직 전동네 전 뭐. 그래도 나는 서울보다 부산이 더 좋아요. 아니 당연하죠. 나 태어난 고향은 어디다가 저 비교를 하겠어. 당신 저 우리 저 바다 구경 좀 하고 갑시다. 네? 그러시다. 그러세요? 아, 저 구두가 참 곱소. 아, 디자인이 참 독특하네요. 여자들 물건 좋아하시는가 봐요. 아, 제가 좀 취향이 좀 예. 아, 저 언젠가는 뭐 이런 저에 대해서 뭐 다홍 씨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할 날이 오겠죠. 굳이 뭐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은데요. 아, 저에 대해서 안다고요? 제가 뭐 하는 놈인지 아셨어? 네, 대충. 이제 경상도까지 소문이 났는가? 그렇다니까요. 그걸 왜 여태 숨기셨어요? 아따 말도 마셔. 저 남자놈이 많아. 저 그것도 순정 만화 그린다는 것이 영 모양새도 안 나고 또 내 입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다음 씨가 또 안 만나줄까 봐 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그랬구만. 말도 안 돼요. 참요. 아버지가 물려받는다고 하실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엄마! 어서 와요. 다홍이 엄마예요. 와, 또 완전 저 핑크빛. 와, 이 책들. 다홍 씨 맥기로 꼭 공주빵이네요.
아니 여기는 우리 오빠 방이에요. 예? 아, 나 참, 아이고 참 취향 독특하네요. 예. 제 방으로 가요. 아, 저... 뽀뽀나 한번 합시다. 오빠야. 갈게요. 너희들 뭐하노? 놀려라. 언니는 노크도 안 하나? 내 방 들어오는데 노크하고 들어오나? 잘한다. 곧 놀래라. 붉은 대낮부터 이 뭐 하는 짓이고? 곰 언니. 아, 남의 방에 노크도 없이 말랐고 들어오는데. 그라모, 누가 아버지가 찾아오라 하는데 마. 아들이 쪽쪽 하고 있어가 내 못 데리고 왔다 할까? 아, 고모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억수로 안녕합니다. 아니, 저 우리 얘기를 다 들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걱정 마세요. 우리 집 병. 아니 진짜 두꺼워요. 사실 내가 사위감한테 많이 바라는 건 없다. 딱 하나. 전라도 마이면 된다. 흔씨 흔씨 괜찮아요? 여기가 시방, 그게 어디란가? 윤진 씨, 내 못 산다 진짜. 우리 아빠 여기 뒤에 있어. 정신 좀. 어머, 이제 정신이 좀 드나 보다. 근데 좀 전에 자네 뭐라 했노? 네? 그 시기? 네? 제가요? 내도 방금 들었대. 시방 여기가 어디단가? 아, 그러니까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 네,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 광주 이렇게 막 거리를 헤매는 막 꿈을 꿨습니다. 아, 안목을 꿨구만. 예, 아, 끔찍했습니다. 광주 거리, 아, 온갖 사투리에 그냥. 악몽에 자네가 놀랭기라. 니는 정체가 뭐고? 그러고 니는 저런 놈 만나서 의할낀데. 바보야! 그게 아니다! 나 미쳐버리고, 그 시기, 빨리 좀, 빨리 벗으랄게요. 내 애장품 그러고 손대면 안 돼요! 그 시기, 벗으랄게요? 그 할아버지 깨봐야 되겠다. 오빠야! 내가 다 설명할게. 예, 내가 전라도는 전라도인데요. 형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한 놈 아닌데요. 아, 형님 이거 보시는 이 만화책 그린 사람이 나요.
네 말 조심해라. 급하다고 함부로 씨부리고 그러면 안 되지. 어디에 누구 앞에서 우리 현지님을 사칭하는 기가? 내가 현지란께요? 현지? 그래. 네가 우리 현지님이라고. 소녀시대 1권 마지막 페이지 끝날 때 제니퍼가 뭐라겠노?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난 당신을 잊지 않겠어요. 그러면 3권 시작할 때 엘리가 뭐 입고 나왔노? 파란색 세일러 교복. 마지막 권에서 제니퍼가 죽는단 말이다, 그자? 그때 리차드한테 남긴 말이 뭐고? 다시 태어나면 진짜 여자로 태어나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는 인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다. 그동안 나 혼자 외계인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외롭지가 않대. 이제 좀 벗어요. 많이 늘어났겠네. 안 되지마! 나가! 내 뭔 산다 진짜. 어떤노? 개안나. 잠이나 푹 더 자라니까는 뭐하러 따라 나온다 그래? 아니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따라 나오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아무튼 내 평생에 남편이고 내 아이들이고 이런데 한 번도 따라 나와 본 적이 없는데 딸 남자친구가 이렇게 따라 나와주니까는 내가 너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 아니, 저도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꼭 해보고 싶은 텐데. 아니 남자가 힘들다 뭐합니까? 이럴 때 좀 팍팍 돕고 그래야 돼. 맞아. 아무튼 경상도 남자들은 너무너무 권위적이고 여자 이해할 줄을 몰라. 역시 남자는 전라도 남자가 최고. 어? 어? 아, 예. 서울 남자가 참 멋지고 좋습니다. 예. 그래. 어, 예. 자네 순대 좋아하냐? 예, 겁나게. 예, 와, 많이 좋아합니다. 어. 예, 가시죠, 어머니. 어머니, 원래 부산에서는 이 순대는 소금이 안 찍어 먹어요? 여기는 그러더라. 나도 처음에는 막 적응이 안 됐었는데 네. 자꾸 먹다 보니까 맛있어.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니 요가시나가 누구요? 창춘자 아니요? 네 살아있었다냐? 어머니 반가운 거. 예? 아니 동상들이 네 찾는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어디 숨어 있었다냐? 예? 어머 왜 그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아이고 초대 벌교 꼬마가가씨 진 아니요 진 장춘자. 그래요? 네 별명이 공포의 싸범이었잖여. 예? 야가 1분에 꼬막을 1000개나 켰단게. 아니 무슨 소리 하는지 진짜 턱 모르겠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너 장춘자 맞잖아. 어머 왜 때리고 그러세요? 아파요. 진짜 이상하다. 야, 야 춘자야! 춘자! 어머니 다쳐요. 의대 보고 다닙니까 할매? 뭐 할매? 이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네 눈깔로 내가 할매로 보여? 이 죽으려고 환장했어 개놈 새끼. 너 벌교 같으면 이 새끼야 뼈도 못 추렸어 이 새끼야. 안경까지 낀 놈이 네가 피해야지 이 새끼야. 안 가, 이 새끼야. 가라.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 어. 아유, 다친 데 없어요? 나하고 꽝 하고 부딪혔잖아. 나는 괜찮나요? 가세요. 미안합니다. 가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어, 괜찮아. 예.